생각이 깊고 착한 양띠가 돈과 시간을 탁월하게 관리하며 돈복 터지며 뒤집어지는 5월과 6월이 찾아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이에게는 하늘에서 큰 복을 내리나니 시간과 돈이 모두 양띠의 편이라 확고한 마음으로 목표를 향해 뛰어가면 오른손에는 재물을 왼손에는 명예를 잡을 기세라.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분당 보은 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2023년 양력으로 5월 6월에 양띠 운세를 나이별로 재물운, 사업운, 애정운, 건강운 등 기억해 두시면 금전운이 터지고 집안에 행운이 가득 차서 자식까지 복을 받을 5월 6월을 보낼 수 있는 비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 양띠의 5월 6월 운세는 명예도 길하고 재물을 구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일에 끊고 매듭을 정확히 하면 더욱더 금전운이 트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현재의 만족을 위해 과도하게 투자하지 마시고 목표를 향해 묵묵히 나가면서 미래를 대비하시면 운이 대신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운때가 오길 차분히 기다리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시기인데요. 불굴의 의지와 노력의 결과가 불운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고생 끝에 남부럽지 않는 영화가 찾아오니 집안이 화락하고 자녀운까지 좋아집니다. 간혹 나쁜 꿈을 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분만 찝찝할 뿐 불운이 닥치는 건 아니니 일정한 시간에 주무시기를 권장합니다. 그럼 2023년 5월, 6월에 나이별로 재물운, 사업운, 애정운, 건강운 등을 순서대로 한번 여러분들과 알아볼까요? 요쯤에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복 두 배로 받으시는 거고요. 2003년 21세 개미생입니다. 재물운이 상당히 좋은 달로 이렇게 풀이가 되기는 합니다. 일을 잘 관리하면 더욱 큰 돈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여요. 지출에 대한 계획을 잘 세우시면 하반기에는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업은 직업은 뭐 사업운보다는 뭐 취직운 혹은 뭐 이게 이제 열심히 공부하는 시기이니까 이 개미성행은 유머가 많네. 요즘 말로 주위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유머러스한 분들이 많은데요. 유쾌함이 자연스레 전파가 돼서 어느 자리에 가든 환영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은 대인관계를 잘 형성하셔야 부자가 되는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이 애정운이 굉장히 좋은 시기입니다. 싱글인 분들은 미팅이나 소개팅에 나가면 조금 느끼하게 보이는 이성을 만날 수 있습니다. 4명까지 느끼한 사람은 아니니 너무 경계하지 말아야 합니다. 건강운은 스트레스를 받아 컨디션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항상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해주셔야 하는데요. 특히 위나 장이 좋지 않은 분들은 이경련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어서 1991년 33세인 신미생입니다. 재물운은 뒷문을 열어두어도 재물이 들어오는 시기네요. 돈과 시간을 잘 관리를 하게 되면 돈복 터지면서 뒤집어지는 시기로 행재수도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자다가도 떡이 생길 모양새입니다. 사업은 직업은 확고한 목표가 필요합니다. 지금 하는 일들이 지지부진하게 느껴지는 신미생 여러분들 많으시죠? 2, 3년간 월급 인상이 되지 않았다면 회사를 옮기거나 다른 직군으로 변경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하시면 돈의 물꼬도 트이고 재물과 명예를 양손에 쥐는 행운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애정운이 좋은 달입니다. 솔로인 분들은 생각도 하지 않았던 자리에서 대시를 받을 수 있겠고요. 커플인 경우에는 여행을 계획하시면 애정이 한층 깊어지겠습니다. 건강운은 신진대사가 원활한 시기입니다.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시도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식단 조절보다는 운동으로 체중을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1979년 45세인 김희생입니다.
재물운은 틀림없이 좋아지고 있으나 집안 환경에 신경이 쓰이고 금전 손실에 주의를 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감정 변화를 특히 조심해야 하는데 붕 뜬 기분 때문에 크고 작은 손해를 보거나 부동산으로 인해서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정신을 단단히 차리셔야 합니다. 사업은 직업은 하는 일이 점점 더 잘 풀리는 듯 하면서 상당히 바빠질 거예요. 사람을 좋아하는 김희생은 허물없이 상대를 대해 주위 사람들에게 아주 평판이 좋은데요. 또 양력 5월, 6월에 다른 사람에게 이용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이 지나치게 많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은 멀리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애정운은 커플이라면 상대의 변덕 때문에 진짜 피곤할 수 있겠습니다. 영화를 보시거나 전시를 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싱글인 경우에는 평소에 잘 가지 않는 특별한 장소를 찾으시는 것도 새로운 애정운 발복을 위해 아주 좋습니다. 건강운은 무리한 일정이나 계획은 피하셔야 합니다. 체력을 믿고 무리하면 큰 코를 다칠 것입니다. 본인이 어린 아이와 같다고 생각을 하시고 스스로 아껴주셔야 합니다. 이어서 1967년 정미생 57세입니다. 재물운은 돈과 기회를 기가 막히게 관리하여 돈복 터지는 5월과 6월을 만나게 됩니다. 책 속에 숨겨두었던 심사임당 5만원짜리 지폐를 우연히 찾게 되는 모양새인데요. 뒤집어지는 행운이 따르는 시기이니 복권이나 이벤트에 응모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은 직업은 집안에 경사가 있는 시기예요. 부모님 혹은 자식에게 은행 잔고가 쌓이는 소식이 들려올 수 있습니다. 자식 걱정에 밤잠 못 이루신 분들 이제 발 뻗고 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길 바라고요. 애정운은 싱글인 분들에게 애정운이 온화하게 들어오네요. 이성을 소개받는다면 이상형을 만날 확률이 높은 시기입니다. 커플인 분들은 안정감 있는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운은 하루하루 어제보다 몸이 충나는 걸 느끼는 시기인데요. 꾸준히 관리를 하시면 건강이 꾸준히 될 것입니다. 현재에 만족하고 다른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1955년 69세인 을미생입니다. 재물운은 하늘에서 큰 복이 내리니 재수 있고 재물도 생기는 때입니다. 신중하게 처신하는 것이 좋겠고요. 궁색하게 전략하기보다는 품위 유지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식이나 아랫사람에게 용돈을 기대하셔도 좋은 때이네요. 사업은 직업은 시간이 내 편이니 잘 관리하시고 봉사하는 자세로 나를 낮추면 언쟁을 피하고 길한 운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소원과 목표는 차차 성사되고 구설수를 조심해야 하겠고요. 뜻이 맞는 사람들과 단합하여 추진하면 난제가 해결되고 큰 돈을 만지실 수 있습니다. 애정운은 커플이라면 상대의 애정에 만족하지 못하는 시기입니다. 바라는 것이 있다면 상대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싱글이라면 유독 외롭게 느껴질 것입니다. 건강운은 체력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들쭉날쭉한 시기입니다. 잠을 깊이 자지 못하고 화장실을 다녀와도 개운함을 느끼지 못할 수 있는데요. 챙겨 드시는 약이 있다면 시간을 맞춰 잘 복용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3년 양력으로 5월, 6월의 양띠 운세를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아직 구독 신청 안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구독 신청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